짠, 오늘 아침 티타임에서는 또 우리 아기들이 나한테 해달라고 한 요구사항이 있어요. 얘는 영보. 새로운 친구. 영곰이 다음에 등장하네. 나무들 보는데 귀엽지 않아? 얘는 영곰이 이렇게 안으면 귀여운데 얘는 이렇게 쳐다봐야 돼. 그러면 아기가 엄마 보면, 아, 귀여워. 엄마 사랑해. 이렇게 보는 것 같아. 요 목걸이는 제가 걸어준 거예요. 귀엽죠? 자, 이 아이와 같이 오늘은 크리스탈을 뭐부터 할까요? 자수정부터? 그냥 자수정부터 합니다. 에너지를 자 이렇게 정체하고 있어요. 자,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인가 봅니다. 이건 수치 에너지를 많이 정화해 주는데, 그 수치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1차크라 죄책감이나 뭐 이런 육체적인 어떤 물질적인 수치가 아니고, 예를 들어 뭐 돈이 없어 수치스러워요, 뭐 섹스해서 수치스러워요, 뭐 이런 수치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수치, 어떤 자기 자신의 커다란 자, 깨닫지 못한 수치, 뭐 이런 아주 인간 근원의 영적인 그런 수치심. 내가 인간적으로, 인간으로서 의식적으로 뭔가 굉장히 부끄럽고 이 사회에 기여를 못했다. 뭐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느끼는 수치, 그 부분을 건드려요. 그래서 어디를 치냐면 이 뒷골 쪽에 여기 후두부. 여기 수치고해 있죠? 거기를 지금 시원하게 해주네요. 이게 딱 잡으니까 심장서부터 후두부까지 이렇게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뚫어주는 역할. 그리고 염증 제거 역할도 있네요. 자,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 아니니까 따지지 마시고, 제가 마음으로 느껴지는, 기감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느껴보면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 염증은 우리가 그 아주 괴로운 에너지, 수치 탓기 느껴져요. 그래서 병원에서 얘기한 염증 수치, 그럼 우리는 수치거든. 아주 불쾌한 그 느낌 있잖아? 여러분, 마음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죠? 그게 이렇게, 그걸 녹여주네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좀 정신적인 일을 하는 분한테 괜찮고요. 사회 공헌, 그리고 우리 모두 공동체한테 무슨 발전적인 일, 근데 그런 정신적인 어떤 그 고향감, 의식이 고양된 상태에서 하는 일을 하는 분들은 이기적인 에고가 그 자아가 자꾸 방해할 거예요. 탐심이. 그럴 때 수치 느끼고 그때 올라온 그 수치를 녹여주는 작용이 있으니까. 정신적인 일을 하는 분 좋을 거고요. 자, 다음에 이거 하면 될까요? 이거는 어머 아름답네요. 자, 느껴봅니다. 이거는요, 소화가 잘안 되는 분한테 좋아요. 소화가 잘안 되는데 그 위산이 분비가 안 돼서 소화가 안 된다기보다 먹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먹는 거를 성욕과 동일시해. 그래서 거식증, 폭식증 환자들은 대부분 막 거식일 경우는 이 먹는 행위 자체를 내가 성행위랑 동일시하는 거예요. 성을 너무 수치줘서 버리니까 그 섹스하고 싶은 그 마음이 뭘 먹을 때도 그 마음이 올라오면서 충족되는 느낌. 성으로 충족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먹는 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먹는 걸 거부하고. 그랬다 또 한꺼번에 많이 먹었다가.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 좋습니다. 그리고 위장에 작용을 해요. 위하고 장에. 그래서 위와 장을 편안하게 해주죠. 그래서 당장 소화불량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좀 꾸준하게, 그냥 안성적으로 또 소화가 잘안 되고 또막 먹었다가 하나도 안 먹었다 이런다든가 이럴 때. 그래서 위와 장을 안정시키는 돌이에요. 그 몸이 되게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 담돌입니다. 담돌은 이상해요. 이거 할 때, 딴 때는 막 시끄럽게 해도 괜찮은데, 되게 초집중을 해야 되니까.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그냥
소화불량인 사람이 즉각 효과가 있을 거예요. 특히 위산이 잘 안 나온다든가 위산 가다라든가 이런 사람, 그리고 식욕을 땡기게 해주고 밥이 이렇게 안 땡기는 사람들, 그럴 때 효과가 있을 거예요. 강하게 자극을 하네요. 간이나 담낭, 쓸개 이런 데 자극해서 거기서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키고 위장 운동을 이렇게 활발하게 해서 즉각적인 소화불량에 효과가 있고, 식욕이 없고 만성피로와, 이거 무슨 약을 광고하는 것 같아. 제가 생각해, 어쨌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느껴본 바로. 그리고 이걸 딱 잡으니까 수치가 너무 많이 나가네요. 특히 위장에 있는 수치 있죠. 근데 이거를 그 에고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굶어 죽은 조상이 많은 사람 있죠. 굶어 죽은 조상이 많으면 얼마나 먹고 싶겠어. 그래서 왜 우리가 걸신 들렸다고 엄마들이, 그래서 얘 너무 걸신 들렸냐 할 때, 걸신이 뭐야? 그 걸신이 귀신 신자 쓰잖아. 걸신. 그러니까 굶어 죽은 귀신이라니. 굶어 죽은 귀신. 우리 조상들 중에 굶어 죽은 아픈 마음들이 있으면, 그 영가들이 있으면 막 미친 듯이 먹는 거예요. 그 수치. 그 수치가 맞네요. 그래서 그 수치를 녹이는, 가난의 아픔을 녹이는 그게 있어요. 식복이 없는 분들 요걸 조금 가지고 계시면 좋고. 개인적으로 이건 참 저도 하나 소장해야 되겠네요. 제가 좀 식욕 부진이 심하고 걸신이 많은가? 우리 조상 중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가난의 아픔, 그것도 심하고, 당장 즉각적인 효과, 그리고 수치, 위장의 수치 청산에 좋습니다. 자, 다음 돌 볼까요? 자, 이거는 이거는 집착적인 사랑을 의미하네요. 집착적인 사랑, 그러니까 불타는 사랑도 아니고 좋아하면서 아주 끈질기게 집요하게 좋아해. 요 뾰족한 게 얘기해 주네요. 그런데 연인 간의 사랑이긴 한데, 이게 연인 간의, 특별히 연인 간의 사랑도 사랑인데 동성애도 의미해요. 굉장히 사랑으로 인해 상처받는다는 걸 의미해. 되게 행복하기도 하지만 상처를 심하게 받고, 그리고 본인 자신이 상처받는 사랑을 좋아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과 좋아해. 예를 들면 뭐 근친, 동성동범, 뭐 또는 같은 성끼리, 동성끼리 뭐 이런 경우에 왜곡된 약간 성 관념으로 왜곡된 거죠. 왜곡된 게 어디 있어? 다 자기 좋아서 하는 자기 마음이지만 세상에 비난받고 수치당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늘 그런 사람만 하는 분 있어. 맨날 유부남 좋아하고 유부녀 좋아하고, 그치? 짝이 있는 사람 뺏고 막 이런 사랑하는 아기들, 그 사랑이 아픔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오게 하는 그런 애고가 있어요. 자기를 찌르는. 왜? 사랑에 대한 죄책감을 가져. 이성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죄책감을 가지고 수치스럽게 여기면 그렇게 돼요. 그런 아픔에게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몸에 있는 탈기를 흡수하네요. 그래서 어떠냐면 냄새. 냄새가 심한 곳에는 탈취 효과가 있을 거예요. 조금. 탈취. 그래서 몸에 이렇게 냄새나는 분 있죠? 이렇게 인내라고 하나? 예전에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정화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게 빠지네요. 가끔 제 동영상에 보면, 아니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읽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막 이런 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 묻지 마세요. 본래는 모든 걸 다 아는 알미라 제가 그 알모로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왜 그러냐고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자, 요거 안에 이렇게 잘 보면 은은한 펄이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죠. 그래서 이건 어떤 분이 소장하면 좋냐면, 되게 진흙 속의 진주 같은 존재.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가진 것도 없고 집안도 일천하고 막 그런데 사람 자체가 좀 빛나는 사람. 흙 속에 이렇게 숨어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보여요. 이 반짝반짝한 게 카메라에 보이려나? 보여요? 반짝반짝하는 거. 펄이 아주 약하게 반짝반짝하죠? 보여요? 대답을 하시오. 보여요. 자세히 봐야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자세히 봐야 보인다. 근데 그런 사람이 참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같이 있으면 매력이 있어. 근데 헤라 엄마는 이제 그거를, 예전에는 그런 사람 보는 눈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옆에 계속 있으면 더 잘 보이고, 그런 사람이 사실은 성공하는 거야. 왜냐면 스스로 자기가 빛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진흙이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빛나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그런 존재. 그래서 자기를 되게 수치스럽게도 생각하지만 고귀함이 같이 있어. 빛나는 고귀함이. 그 고귀함을 발견하는 날 이 사람 성공하겠지. 그래서 수치를 빼주지만 자기가 빛나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해주는. 그래서 고귀한 존재임을 자각하게 해주고 수치도 같이 청산해주는 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있으면 행복해요. 되게 소중한 존재가 된 것 같고 내가 고귀한 것 같고 그러면서도 수치 반응은 있고. 이거 지금 여기 백회가 엄청 많은 거네. 이것도 약간 영적인 수치를 청산해줘요. 육체적인 것보다. 야, 아름답네요. 아, 요거로 저는 하여튼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요런 색깔로 옷을 입고 싶다 이렇게 올랐어요. 요거를 실크로 원피스를 입고 싶다 이렇게 올랐어요. 실크로 원피스 입고 요런 문양으로 딱 벨트 하면 얼마나 예쁠까요? 골든. 예쁘죠? 자, 이거는 자, 이 안에 약간 검정 이렇게 상처가 있네요. 검정 상처. 이게 돌 이름이 뭡니까? 황수정. 황수정. 아, 돌 이름을 알려줘야지. 여러분 안 알려줘요. 황수정. 아, 이거부터 돌 이름 이거부터. 자수정. 자수정. 얘는 녹색 플로라이트. 녹색 플로라이트. 이것도 황수정이에요. 황수정. 이건 장미수정. 장미수정. 이거는 스트로베리 쿼츠. 스트로베리 쿼츠. 그리고 이거는 황수정이에요. 자, 이거 에너지 힐링 해봅니다. 여기 이렇게 문양 있죠? 용체. 이거는 몸의 염증 반응이 아주 심하게 반응하네요. 이거는 암 환자한테 좋을 것 같은데? 암이라는 게 사실은 그게 그 염증 덩어리잖아요. 몸에서 거부하고 있는데 계속 생존을 아주 끈질긴 아주 독한 염증 저항하는 아픔 덩어리잖아요. 근데 그 아픔이 고름, 탁기 그거 같은 거지. 그거를 많이 배출하네요. 그래서 그런 염증만. 그리고 제일 좋은 암은 백혈병이 좋네. 이게 백혈병이 좋아요. 그리고 마음 차원에서 보자면 엄청난 아픈 상처인데 그 상처를 버리고 해서 응축돼서 완전 트라우마가 되신 그런 분들한테 좋아요. 그래서 죄책감 심하고 트라우마 심한 아기들한테 좋아요.